방 선생님, 34개월 아기가 말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대답해 주느라 턱이 아파요. 말 많은 아기 엄마는 너무 힘든데 어쩌면 좋죠? 그러면 말 따라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돼요. 말 따라하는 장난감 그걸로 주라고? 방 선생님 공부하기 너무 싫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어쩌죠? 그러면 조금만 하기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다 됐을 때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조금 놀고 노는 네. 시간 정해놓고 네.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리가 집중이 안 될 때 뭘로 어떻게 하면 집중이 돼? 난 맛있는 거 냠냠 먹어. 먹으면서? 그럼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면 되겠다. 그치? 캐러멜 같은 거. 혜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는 손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네, 손을 막 이렇게. 아니면 종이를 찍거나. 종이를 찍거나? 막 종이 낙서해. 종이 낙서하고? 이렇게, 야! 두드려 패. 어떻게 하면 방선생님 같은 예쁜 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추석 때 삼평 예쁘게 빗으면 예쁜 딸이나 아들이나 예쁜 걸 낳는데요. 그러면 송편을 예쁘게 빗는 연습을 하셔야겠네요. 네. 혜리는 점점 아가씨가 되어가고 난 늙는구나. 저도 늙을 거예요. 모범생이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저 모범생 안 되는데요? 아니 모범생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5살 때서 아저씨가 법을 알려줄게요. 바르게 앉아요. 바르게 앉아요? 그리고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됐어요. 장난치지 않아요. 장난치지 않아요? 수업 듣는 자세가 좋기만 해도 모범생이 될 수 있구나? 네. 소개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냥 놀러 가자! 놀러 가자고 꼬셔? 놀러 가자. 먼저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하면 돼? 응. 요즘에 꽃돌 많으니까 꽃구경 가요. 그러면서 전화하면 되겠다. 그치?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라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죄송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4차 산호혁명? 이모가 오늘부터 백수가 되었는데 조언 한마디만 해줘요. 백수 되면 안 될 텐데. 밥 못 팔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 조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달라. 그냥 다시 새로 일하세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없으면 근데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하셨으면요? 패스. 결혼하셨으면요? 결혼하셨으면만 말할 수 있는데. 결혼하셨으면? 결혼하셨으면 남편한테 시켜요. 돈 벌어오라고? 두 배로 벌어오라고? 네. 요즘 밤이 잠이 안 오네요. 건강한 수면 패턴 만드는 법 가르쳐주세요. 그냥 자는 척 하다가 저대로 눈이 감겨 자는 척 하세요. 아니 아니 잠이 안 온대요. 자는 요즘... 척해. 눈 감고 그냥 자는 척해. 근데 그래도 저대로 감겨 저대로 자나. 이분은 그래도 잠이 안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줘야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수면 안대를 착용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 선생님,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고장난 느낌인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집에서 종이로 미로찾기나 이런 거 만들어서 놀아보면 어때요? 미로찾기나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그림 그리기나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돈을 벌어야 돼요. 어쩌면 좋죠?
백수 되세요. 돈을 벌었는데. 왜요? 결혼하시죠. 또 남편이 벌어오라고? 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을 적게 드리는 방법이 있나요? 깎아주시면 안 돼. 깎아달라고 해? 깎아달라고. 어. 병원에 가서 깎아달라고 해? 네. 사랑이 뭘까요? 있잖아요. 그 이 말에 나온 게 이런 얘기도 해야지 다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새끼손가락에는 보이지 않는 빨간 실이 있대요. 근데 그 실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이랑 이어진 사람이 있대요. 네. 그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니, 사랑이 뭐냐고요? 아, 그런 게 사랑이에요. 아, 선생님, 치킨집 운영을 처음 하게 됐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될까요? 맛있게 냠냠. 어,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맛있게 만드시는 분. 근데 방법? 어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루나 치킨집. 저 갈게요. 매상 올려줄게? 매상 올려, 아니, 돈 거기 벌게 해주게? 응. 여자친구가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네. 근데 글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쌈싸매였어요? 아니요. 혼자 다 먹었어요. 사주기로 했는데. 베테랑 먹고 좋다라고 해야죠. 중학교 3학년 딸이거든요. 네. 성격은 좋은데 뚱뚱하고 공부도 못해요. 뚱뚱하면 괜찮고 외모 판단하잖아요. 뚱뚱하면 괜찮고 그리고 공부 못하면 좀 못하면 어때서요? 어떤 여성과 만나면 좋을까요? 남자분이시구나. 네. 착하고 네. 장모님 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아 만날 수 있어요? 네.